제가 친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너 무슨 고민이냐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은호야 시간이 너무 많아. 무슨 얘기야? 아 회사 잘렸는데 시간 너무 많아서 요새 게임하는데 게임이 이제 재미가 없어. 무슨 게임 해야 될지가 고민이래요.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아주 조금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집에 가면 밤 11시인데 와 난 4시간 5시간 자는데 나 하루만 쟤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조금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왜 남자로서의 삶, 마음껏 놀고 싶은 청년의 삶을 왜 제가 포기했겠습니까? 공부하는 친구들을 만나며 굉장히 절제의 삶을 삽니다. 먹는 것까지 조절해요. 제가 신방 약속을 잡은 어떤 한 청년은 함께 식사하는 거는 다이어트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냥 카페로 해서 간단하게 차 마시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절제합니까? 공부하는 분들 절제하죠. 권리 포기하죠. 청년으로서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삶 포기하죠. 엄마들, 아빠들, 자기도 재밌는 곳 가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한 그런 모든 권리 다 포기하죠. 왜 포기하시겠냐고요. 우리 예수님 얘기 잠깐 해볼까요? 예수님은 왜 신이 되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도 안 아프신 줄 알았어요. 신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처절하게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피곤하시기도 했고 주무시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러한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서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처절하게 돌아가신 겁니다. 왜 주님은 그런 신이 되시기를 포기하셨습니까? 왜 그 권리까지 포기하셨습니까? 바울사도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바울사도가 원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사도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나서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기쁨이 뭐길래? 그 열매가 뭐길래?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바울사도 오늘 뭐라고 합니까? 기쁨과 면류관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로 그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교회는 예수를 믿는 무리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면류관, 바울사도의 기쁨, 바울사도의 면류관, 그들이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신이 되는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고통 안 당하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모든 걸 다 포기하셨어요. 그분이 그냥 인간의 방법으로 오셔서 인간의 방법으로 죽으신 겁니다. 이 신이 되기를 포기하신 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고통과 죄를 모르셔도 되는 그 하나님의 권리 포기가 우리들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해요.